안녕하세요. 드롱자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분들이나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그림을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톤 연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롱자의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를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그림을 시작해도 각자의 개성이 다른 것이 그림입니다. 그 개성을 존중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그림 공장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의 성향을 존중해서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잃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보람도 있습니다. 100명의 제자가 100가지 이상의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개성을 존중하고 성향을 인정한다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과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연필 톤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인지 어느 정도 밝은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톤을 올리는 것 하고 여기는 7번 정도 강하기로 그리면 되겠다 하고 알고 그리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필 톤의 단계를 연습해보는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선 10개의 일정한 크기의 칸을 만듭니다. 1번부터 10번의 번호를 매깁니다. 1번은 가장 밝은 색, 10번은 가장 어두운 색이 됩니다. 가장 밝은 색은 종이 흰색 그대로 두면 되고 가장 어두운 색은 연필 흑연색깔하고 같은 검정색이 됩니다. 10번 밑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를 10세끼라고 하죠. 10의 새끼들, 욕 아닙니다. 칸을 모두 그린 후에 단계별로 톤을 채워 넣습니다. 각 단계별로 구분을 하면서 톤을 깔아줍니다. 1번은 안 칠해도 되니까 그냥 두고, 오 개꿀. 2번은 힘을 빼고 약하게, 3번은 조금 더 강하게, 4번은 좀 더 강하게, 5번은 점점 더 강하게, 6번부터 이제 슬슬 진한 색이 나오게 됩니다. 7번은 이제 조금 힘을 줘서 제법 진하게, 8번은 많이 진하게, 9번은 이제 힘 빡빡 줘가지고 아주 진하게, 10번 톤은 종이가 찢어지고 연필심이 부러질 정도로 최고로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잘 안되면 여러 번 1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톤 조절을 해가면서 단계를 내줍니다. 1은 칠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나온 10단계 톤의 진하기를 잘 기억해 둡니다. 기초 드로잉을 할 때는 한 그림에 이 10단계 색이 모두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그냥 내려놔도 되긴 됩니다. 눈을 그린다고 할 때 10번은 눈동자의 동공 부분이 됩니다. 1번은 눈동자의 반짝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속눈썹은 좀 진하게 8번, 화떡이면 속눈썹은 9번, 오! 마스카라를 칠한 속눈썹은 9번 정도 진하기가 됩니다. 눈 흰자는 안쪽은 4번, 눈동자와 만나는 흰자는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하기에 번호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강하기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9번, 8번, 7번, 1번 이런 진하기로 톤을 올립니다. 눈 묘사 영상이 아니니까 눈은 거친 선으로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무거운 예는 다른 사람이 들게 하겠습니다. 자, 톤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둡게 톤을 깔았습니다. 어둡게 깐 톤이 확 밝아집니다. 톤은 상대적입니다. 어느 정도 강한 톤이 적당한 건지 잘 모를 경우에는 나는 충분히 강한 톤으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완성됐을 때 보면 그림이 뿌옇게 그려져서 선명하지 못하고 미완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밝게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두운 쪽 톤이 너무 강해서 밝은 쪽하고 대비가 심하고 중간색이 없어서 딱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더 심한 낭패를 봅니다. 형태도 잘 잡았고 묘사도 많이 했는데 톤 조절이 부족해서 조금 밝게 됐을 경우에 그림을 평가할 때 만약에 자기 그림 양쪽에 단계를 풍부하게 사용해서 밀도가 깊은 그림이 놓일 경우에 톤이 부족한 그림은 확 죽어버려가지고 실제 자기가 가진 실력보다 훨씬 못한 그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톤 단계와 눈 그림에서 사용할 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면 톤의 색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필 그림에서 톤 조절을 못하는 거는 축구선수가 달리기를 못하는 거나 음악가가 뭐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몰라도 뭐 얼렁뚱땅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하기는 힘들겠죠. 특히 독학으로 그림을 하시는 분일 경우는 이 과정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톤 연습을 해서 내가 쓰는 진하기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숙지를 하고 나서 그림을 시작하시면 좀 더 풍성하고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단계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서 그라데이션한 단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이 잘 안 나오면 왠지 그림이 그리기가 싫어집니다. 다음에는 세련된 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톤 연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